우리가 무당집 가면은 또 보통들 이렇게 걸려 있으니 이런 고에 걸려 있으니 이분은 좀 길을 좀 갈라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럽니다 하잖아. 그러면은 본인네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러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돼 정말로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게 참, 당사자한테는 정말 참 심각한 경우인데, 네. 좀 줄줄이 초상이라 그러죠. 네. 어떤 집안의 직계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꾸 이제 초상을 치르는 경우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, 그런 때는 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그런 건가요? 정말로 뭐 1년간 뭐 1년 상한에 뭐 2년 상한에 3년 상한에 이렇게 집안 내에 뭐 2명 이상, 3명 이상 이렇게 줄초상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. 정말로 연세들이 많아서 이렇게 줄초상이 나는 게 아니고요. 좀 젊은 분, 좀 연세 드신 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줄초상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거든. 때로는 남자들만 꼭 골라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자들만 꼭 골라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경색 이걸로 뭐 심근경색 이걸로 해서 갔어. 근데 이게 집안 내력마냥 이렇게 줄초상이 나는 게꼭 그걸로만 탁탁탁 걸려서 가시는 거. 근데 이게 이제 윗대에 이렇게 해서 가신 분이 있단 말이야. 그 골을 좀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있으니까 그 병의 내력으로 인해서 자꾸 건드는 거거든. 그럼 똑같이 표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, 그걸. 그냥 우리 집안 유전병인가? 근데 유전병인가도 이게 뭐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이렇게 와야지, 아, 집안 유전병이구나. 나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. 이러는데 이게 봐봐. 1년에 2명, 2년에 3명, 뭐 3년 안에 뭐 4명. 이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 있는 거거든. 특히나도 이제 좀 젊은 층들은 좀 관심이 없는 편이죠.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뭐또 소병원, 대병원 이렇게 가고 또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. 근데 안에서는 계속 고름이 계속 곪아 있단 말이에요. 그 걸려있는 조상연가를 빨리 천도를 시켜주거나 뭐를 또 탈이 걸려있는 거는 풀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이 이게 정말로 눈앞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좀못 믿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. 그걸 참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. 이제 한번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은 네, 맞아요. 좀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딱히 이거를 파서 설명해드리기가 참 묘해요. 제가 애매해요. 이것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제 요가 제 주변에 좀 요즘에 이제 좀 줄줄 초상이 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 좀 병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이게 어떤 신에 대한 이런 쪽에서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? 신이 얘 계속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이제 세습무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? 신을 모시는 이제 그런 제자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하나가 이제 중간에 행선 이탈을 했단 말이지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 건드는 거야. 여기저기 탁탁탁탁 건드는 거야. 그럴 때는 빨리 얘가 이탈을 하지 말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계속 도망을 가면은 계속 더 건드는 거지. 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뺏어간다 그랬잖아. 그게 참 무서워요, 이제 정말. 무섭죠, 진짜로. 우리가 무당집 가면은, 또 보통들, 이렇게 걸려 있으니, 이런 고에 걸려 있으니, 이분은 좀, 길을 좀 갈라서 보내드려야 됩니다, 저럽니다 하잖아. 그러면은 본인네들은, 에이, 그런 게 어딨어.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. 막 이러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돼, 정말로. 우리가 우리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. 맞아요. 제가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. 신의 벌전에 대해서 귀신을 볼줄 아니까 얘기를 한 거고 정말로 신의 벌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말 함부로 안 해요. 정말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네들 집안이잖아.
본인 애들 좋자고 하는 얘기지 저희 좋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.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도 이렇게 줄초상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네요.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